이번 시간에는요, 차트 통해서 증시 흐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흐름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네. 늘 이제 차트 통해서 자세히 살펴주시니까 네. 그렇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나스닥을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나스닥 차트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하고 아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오늘 같은 경우 한 2% 정도 올랐었는데, 나스닥은 또 그래도 상승폭이 또 꽤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저점에서 또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지지선을 찍고 올라왔고 위에 있는 저항선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과거의 이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과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삼았어요. 추세선 아래에서는 저항선을 삼다가 그 라인을 뚫고 가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라인들 한번 연결을 해보면 요 라인이랑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밑에서도 한번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들도 보이고요. 자, 살짝 한번 깼었지만 연 3일 이상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또 그림을 또 한번 봐야겠죠. 자,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이 18,000포인트에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위가 18,300포인트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볼게요. 이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과거하고 연결된 라인이 이 위에 있는 이 18,000포인트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 좀 더 큰 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이 큰 저항선은 과거에 보면 이 저항선을 삼았었지만 자, 뚫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이에요. 반대로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 라인을 정확하게 저항선 삼아서 빠졌던 그 그림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서도 이렇게 또 저항선을 찍고 나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18,3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냐면요. 단기 M자 차트가 또 그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올라가고 나서 위에 있는 18,300포인트를 찍게 되고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밑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M자 차트를 한번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갈 때 저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는 엔비디아 관련주,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 나스닥 지수 18,3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같이 한번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를 통해서 나스닥 지수 이제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주, 기술주들의 네.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18,300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얘기를 더 들어가 볼게요. 네네. 테슬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차트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번에도 네, 제가 한번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테슬라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관련주도 올라가도 네. 따라가지 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네, 그 기억도 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똑같이 저하고 한번 그어서 설정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이 테슬라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0%에서 20%. 자, 그 상황에서 테슬라가 저항선을 찍었다는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다음날 이 저항선을 한 번 더 찍고 밑에 210불까지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지금 저항선 라인을 지금 찍은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현재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삼각수령 구간 연두색 추세 지지선이 있고요. 자, 위에서 과거의 고점을 삼았고 지지선을 삼았던 이렇게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245불 정도 되는 저항선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어제 고점을 라인을 찍고 삼각수령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고점, 그 테슬라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245불 정도 되는 그 라인들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기존에 계속 추세선을 찍으면 조정이 나왔던 그 추세선을 한 번 더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권해서는 일단 오늘 장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낫겠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거고요.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자, 이 엔비디아 차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96불 정도 되는 지지선을 한번 찍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스닥 지지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엔비디아도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전체적으로는 현재 작은 W자 그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라인들이 이틀 동안 지지선으로 지지를 했었거든요. 자,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해야 하는 라인인데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지 않았나. 위에 있는 저항선, 연두색 추세 지지선까지, 저항선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상을 하게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옆으로 기다가 한번 더 삼각수렴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반대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도 W자 반등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밑에 있는 지지선도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위에 있는 이 1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모호해서 그러는데 네. 밑에까지 열려있는데 아직까지 좀 접근해볼 수 있는 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오늘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엔비디아 저항선을 뚫었어요. 네. 뚫고 머리를 지금 현재 내민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그 가격이 124.8불입니다. 자, 이 124.8불을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기존에서도 제가 그림을 하나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저항을 삼았던 그 라인이고요. 뚫고 올라가서는 제가 화살표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그 라인들을 지지선 삼아서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예. 자, 그 라인들을 또 지지를 하고 또 반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다시 재차 그 라인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라서 124.8불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뚫지 못할 경우에는 저항선 작용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한 96불까지 다시 한번 열어보고 대응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전략 살펴보고 왔는데요. 워낙 우리 이 대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물론 오늘은 좀 흐름이 다르게 전개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런 투심을 좀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엔비디아 봤으니까요. 우리 장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될까요? 자, 삼성전자 네. 그제죠. 지지선을 찍었는 라인 저점 라인을 네. 제가 지지선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 지지선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떤 라인에서 지지선을 또 찾아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현재 구간이 보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4월에 작년 4월에 지지선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8월 18일 정도 되는 이 라인에 또 한번 지지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일봉 저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라인이에요. 그대로 설정을 한다면 또 한 번에 그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게 10월 6일자였어요. 네. 자, 그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한 라인이 그저께죠. 그저께 지지선 라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런 그림이 나오고 네. 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바로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도 보일 텐데 큰 저항선은 위에 있는 이 69,30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에 이 빨간색 추세선이 하나 또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 라인이 제일 큰 라인이고 요 라인을 찍고 나서 살짝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오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지지라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크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예. 엔비디아를 좀 중심적으로 보면서 같이 한번 예상들을 유출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뚫어야 되는 라인은 66,900원 라인입니다. 자, 이 66,9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인데 그 66,900원 라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 라인이 이 라인. 69,900원 라인, 이 라인을 일단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69,300원 라인 저항선이 있는 저 라인까지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라인을 뚫고 나서야 위에 있는 77,000원 정도 되는 그 저항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요 점 한번 참고하셔서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점보다는 소폭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장에서도 삼성전자 현재공화 1.81% 하락하면서 65,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저항 라인이 보여요. 네네. 1차는 66,900원, 그 이후에 이제 69,300원까지 좀 돌파하는 네, 모습이 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살펴봤고요.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자, 이 SK하이닉스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네. 매수를 한번 드렸는데 15만 3천 원에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했는데 그 지선을 딱 찍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요 날이죠. 요 날 음봉으로 나오면서 일봉상 두 번을 지지를 하고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는 양봉으로 살짝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매수를 제가 15만 3천 원 밑에 있는 지지선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 지지선들이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요 라인들을 찍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W자로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밑에 있는 15만 3천 원 라인을 매수를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15만 3천 원 라인을 살짝 깨고도 어느 추세선과 연동이 되는 그런 라인들인지 한번 또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과거에는 지지선 역할을 했다가 그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던 요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저께 최저점 라인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17만 천 원을 넘어가면서 저는 저항선을 살짝 뚫길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지 않나 또 생각을 했었는데 찍고 나서 종가상으로는 가격 자체가 이 연두색 그 추세선 저항 가격 밑에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조정이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장 위에 있는 저항선, 윗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도 위에 저항선을 뚫으면서 18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기본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어제 고점 구간으로 보면 한 10% 정도 지금 수익이신 상태인데요.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와 엔비디아와 연관된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짚어봤습니다.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종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주태영 파트너가 방산주를 참 좋아하는데 네네. 관련해서 종목을 꼽아주실 거잖아요. 네네. 자, 제가 LIG 넥스원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켓당 이후에서 많이 말씀을 네, 드렸던 많이 언급해주셨죠. 네. 예, 비공 소식도 많이 들렸고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6발을 발사해서 6대의 무인 드론 보트를 전부 다 격침시켰다는 그 말씀도 드렸고요. 자, 지금 여기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LIG 넥스원 관계자가 12월 말에 미군하고 계약을 체결이 임박기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위에서 고점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저항선을 두 번 찍고 위에서 단기 M자를 만든 후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은 딱 찍지 않고 지금 현재 W자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이 한번 나오면 밑에 한번 매수 자리를 잡아볼 만한 그런 라인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12월에 그 미군하고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LIG 넥스원은 절대 이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I3 시스템도 이 가격에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W자로 현재 상황에서 W자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이 2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자, 매수점으로 삼을 라인이 하나를 제가 살짝 설정을 해드릴게요. 밑에 있는 지선에서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가격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가격이 19만 7천 원에서 19만 3천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다면 위로 한번 더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를 목표점으로 삼아야 되느냐. 1차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24만 원 라인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과거에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하고 연결된 그 추세선이 올라가는 빨간색 추세선 라인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단은 2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저항선도 나중에 제가 마켓나 2부에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 가격도 알려드리면서 연말에 있을 큰 희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잡으신 분들은 큰 기쁨이 되겠죠. 자,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주 보폭을 대폭 널리기 위해 넓히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에라이즈 넥스원 점검을 네. 해봤고요.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이스리 시스템도 언급 참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오늘장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아이스리 시스템이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가지고 나온 네.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지지선을 찍었다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지선에서 예,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아, 예. 자, 그래서 요 라인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지지선 라인들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 올라갔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서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을 보시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크게 또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들을 보여요. 자, 어떤 라인들을 뚫고 올라왔었냐면 고점하고 고점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삼각수령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고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한 번의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LIG 넥슨의 비룡, 비궁,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이죠.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탱크 잡는 그 제블린 같은 무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영상 센서도 i3 시스템에서 전량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대공 로켓이죠. 보병들이 헬기나 전투기가 날아가게 되면 거기다 대고 쏘는 그 대공 로켓 같은 경우에도 영상 센서를 i3 시스템에서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슨이 미군하고 납품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반사 이익은 i3 시스템이 더 엄청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켓나가 2부에 나와서 31,000원서부터 3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날도 매수가 잡혔었고요. 자, 그리고 요날도 한번 매수가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얘기한 거니까 한 번 더 지지선을 지금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 잡으셨던 분들에게 AS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떤 AS냐면 현재 구간에서는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에서 올라갔다가 현재 내려와서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이 하나 분명히 존재해서 보이실 거예요. 3만 7천 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M자형 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지만 여기를 관리하는 메이저들은 개미들이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 얹는 걸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와서 2만 5천 원대가 혹시나 오게 된다면 매수를 잡으셔서 크게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일 매수점으로 삼으실 라인은 2만 5천 원대 그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점으로 삼아볼 가격 라인은 2만 5천 원대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 종 더 보겠습니다. 현대위아인데요. 네. 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에서 열렸던 그 방산정신. 네. MSP에 배우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전술 차량 뒤에 후미에 그 105mm 박격포를 싣고 다니면서 자, 105mm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포탄을 놓고 하기 되게 힘들죠. 네. 자, 하지만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좌표를 찍어주면 자동으로 장전을 해서 포탄을 장전을 하고 그 좌표 찍어준 곳에 그대로 포탄을 날리는 그런 그 현대 위아가 그거를 또 선보여서 폴란드 관계자들이나 유럽 관계자들이 되게 관심 있게 봤다고 하는 그 현대 위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 위아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밑에 지지선을 한번 찍었지만 밑에 있는 4만 5천 원대 라인 지지선이 더 좋으니까 저 라인들을 혹시나 지수가 크게 조정이 나오면 4만 5천 원대를 매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로 또 크게 올라가는 오늘 6%, 아까 보니까 6%까지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라인은 자, 일봉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나오던 구간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가더라도 위에 있는 54,000원 근방에 있는 연색 저항선을 찍고 다시 한번 빠지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45,000원대를 볼 수 있으니까 요 라인에서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45,000원 안전하게 최저점 지지선 라인이 오면 매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수익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 세 종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피는 0.13% 상승, 코스닥은 0.3% 하락,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공략해 볼 거 있을까요? 네, 공략할 만한 네. 종목이 있고요. 자,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자, 종목이군요. 네, 24년 10월물이고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차트를 보면 우리 현물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부 텍사스 중진류 과거 차트를 보면요. 이쪽 과거에서부터 작년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라인을 찍고 나서 130불까지 올라갔던 그 그림도 나오고요. 자, 밑에 있는 그 라인들을 지지선을 한 번 더 찍었을 때 이 90불이 살짝 넘어가는 그 저항선 라인도 형성을 하면서 계속 이어진 그 차트입니다. 자, 고점을 볼게요. 자, 고점을 보면 88불, 그 다음에 내려와서 83불 정도 되는 그 파란색 추세선이 이어지는 라인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라인까지 한번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에서 찍었을 때 크게 또 반등이 나오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 차트상 분석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이 80불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 관련주,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이 한국석유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도 있죠. 자, 어떤 이유냐면 물론 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그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한국석유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차트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제가 그 QR 나오면 한번 그 QR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올라갈 종목이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요 추세선, 일봉산 접전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 그런 구간이 생겼는데 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제 반등 시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위로 반등이 나온다면 2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현재 구간 같은 게 17,280원인데 17,000원서부터 16,500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보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또 알려드릴 텐데 위에 있는 이 단기 연두색 저항선 라인도 수치를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수치 같은 경우에는 21,600원 라인을 목표로 한번 1차 목표로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1,600원 라인을 뚫게 될 경우 과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이 일본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그 라인들은 한 번씩 꼭 본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 라인이 25,000원 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최고 목표가는 25,000원 라인을 한번 보시고 그 밑에 지금 현재 매수를 잡으셔서 위에 올라갈 때 위에 있는 그 저항선들은 제가 추세선 근거하고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큰 수익도 한번 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쌍둥이 차트가 두 개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QR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다 공개를 해드리면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WTI 10월물 차트 통해서 이 연동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한국석유 살펴주셨습니다. 17,000원 선에서 16,500원 선 매수 접근한 가격대라고 봤고요. 이것을 이렇게 집근을 한다면 네. 최고 목표가는 25,000원 선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줬습니다. 연휴 뒤에 뵙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